미스터 션샤인이 굉장한 팬이었는데 거기서 진짜 최근에 열심히 정주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 그래요? 네. 어떻게 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지 말라 그런다고 혼자서 네 맞아요 아, 근데 거기서 의성이 형 뭐 다른 영화나 뭐 작품에서도 봤지만은 아우 진짜 완전 아 진짜 와 진짜 욕하면 안 되니까 니놈의 그 모아지를 작심 분질로 버려 와 아, 이때 대박이었는데 내래 소장놈 출신이라고 밭대기나 관리하라 이거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. 여기서부터 맞을 수 있어. 결국에 이렇게 될 걸. 아, 저 장갑 같은 걸로 때리신 거죠? 그 저 씬이 완전 저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저는 한 씬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스태프들이 저 씬 끝나면 전부 다 이제 아침에 만나면. 나 인사요 이러고 유행어가 됐어요 현장에서 진짜 악랄한 사람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려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때려 이렇게 때려 마음대로 때리는 거 있잖아 진짜 이러거든 조준도 잘 정확하게 안 해 이거는 때리는 거 이거는 걷어치우는 거거든 아, 야 이거 뭐야 이거 치우는 그렇지. 어, 더 모면 느낌이 확 다르네 더 근데 아니, 저 이완이 완전 진짜 악랄한 이완이 캐릭터의 영업 비밀 같은 게 있으시다면서요? 아, 그 이제 저런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와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. 하게 돼 있다. 그래서? 막 콧수염 붙이고 이런 그 막 모자에 펭귄 같은 옷 입고 막 쩔뚝쩔뚝 하면서 함경도 사투리 쓰지 일본말 하지 그러니까 무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총알이. 아, 맞네. 게다가 굳이 연기 안 해도 될 성격이지.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나너 이렇게 맞는다고? 어, 너 저거 얼굴에 집어 던지는 줄 알았어.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연기 효과가 되게 큰 역이니까 저런 거는 배우한테는 행운이죠, 저런 역. 아, 또 겸손하셨네. 네. 아니, 근데 부산행은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거의 저기 나왔던 모든 수천 명, 수만 명의 좀비들이 마지막 선배님 좀비를 위해서 다 있었던 것처럼 마치 세팅된 것처럼 마지막에 한 명의 좀비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. 부산행은 그 출연 비화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연상호 원래 애니메이션 그렇죠 맞아요, 맞아요.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연상호 감독이 실사 영화를 만든다 근데 좀비 영화다 이 얘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한테도 막 전화하고 사방에다 막 압력을 넣고 막 캐스팅 의뢰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저 역할도 아 안 된다고 더 유명한 배우가 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유명한 배우가 거절을 했는지 저한테 아 선배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럼 이제 대본을 보여줘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안 보고 하겠다고 막 졸라 아, 그냥 그 감독이 너무 좋아서 네. 그 감독의 팬이셨구나 그렇죠. 좋게 말하면 이제 열정이고 이제 뭐 약간 곡하게 보면 이제 어, 내가 왜 이런 일을 너무 역할 연기 형님이 아직 연기하시는 거 너였냐 혹시? 저는 술 여기 끝났는데 아니 그래서 그 캐스팅 확정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봤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없는데 어떠셨어요? 보통 시나리오 보고 결정은 딱 읽고 나서 망했다 안 해야겠는데 왜요 너무 아니 앞쪽은 그래도 납득이 가는 캐릭터 뒤쪽에 가니까 막 밀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막 내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, 야 이걸 어떻게 연기하지 막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셨네요 그렇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아예 완전 나쁜 놈이라서 너무 좋았던 게 그동안 못되게 하다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아예 그냥 못되면 저렇게 진짜 쓰레기처럼 못 돼야지. 희철 씨가 약간 근본 없는 나쁜 사람. 그냥 성악설이죠. 성악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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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악